기본 블록만으로 완성하는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뭘 만들어야 되는지 봐야겠죠. 전시진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 겁니다. 이미지랑 텍스트 그리고 각종 링크, 제목 블록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다 기본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블록들만 가지고 한번 이런 화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페이지는 만들 줄 아시죠? 페이지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제목에다가 포트폴리오의 제목을 써줍니다. 전 시즌의 포트폴리오. 이렇게 써고요. 본인들의 이름 쓰셔도 되고, 포트폴리오란 단어가 좀 촌스럽다 하시면, 뭐, 전 시즌에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건데, 이미지는 여러분들의 PC에 들어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요 이미지 밑에다가 빈칸을 클릭하시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때 글자를 원하시는 글자를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지고 온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모지가 하나 들어있죠. 이 이모지는 노션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빈칸에서 콜론이에요. 콜론을 누르시고 원하는 이모지의 이름, 한글 이름을 써주시면 이렇게 이모지가 나옵니다. 이건 흔드는 손이라는 이모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모지를 넣을 수 있고요. 글자의 굵기가 좀 다른데 얘네들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굵게 버튼 눌러주시면 굵게 할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했으면 이 텍스트를 이미지 옆으로 이동시켜 줄 겁니다. 2열을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눌러서 이동시켜 줄 텐데요. 이때 파란색 세로선이 나타났을 때 손을 떼야 됩니다. 파란색 세로선이 나타나지 않고 마우스가 살짝 위나 아래로 파란색 가로선이 있을 때나 아니면 아예 가로선 선 자체가 없을 때 손을 떼시면 달라지기 때문에 파란색 세로선이 있을 때 손을 떼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난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회색 바를 마우스를 올려야 보입니다. 회색 바를 붙잡고 당겨서 이미지와 글자의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우리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 핵심 키워드는 이 빈칸에, 여기가 아니고요. 이 글자의 빈칸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리 핵심 키워드를 한번 입력을 해줄게요. 저는 뭘 해줄 거냐면 샵 창의성, 샵 전략적 사고, 샵 팀워크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쭉 선택을 해주시면 요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코드로 표시라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코드로 표시를 눌러주면 회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 표시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로 표시를 하나씩 선택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컨택 위드 미라는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 앞에 이모지가 하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쉬프트 콜론을 누른 다음에 메일이라고 검색하면은 원하는 이모지들이 나옵니다. 원하는 이모지를 선택하시고 컨택 위드 미예요. 컨택 위드 미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에 링크를 입력해 줄 겁니다. 이 텍스트 전체에 링크를 입력해 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 주느냐? 그러면 여기 링크 버튼 있죠? 링크 추가입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K. 링크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그냥 쓰기만 하시면 링크로 붙지 않아요. 이건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다가 메일 투라는 걸 붙여줘야 됩니다. 메일 투 하고 콜론을 마찬가지로 이어주면 웹페이지 링크가 걸립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 PC에 기본 메일 앱이 열리면서 이 수신자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자, 이제 밑에다가 또 한번 글을 써볼 건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 블록의 밑에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블록을 빈칸의 블록을 밑으로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겨서 이 파란색 가로선이 길게 나타났을 때 손을 떼셔야 페이지 전체에 블록이 생기면서 글자를 또 한번 입력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제 포트폴리오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서머리라는 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모지를 처음에 써줍니다. 자, 콜론 누르고 이번에는 그래프 이모지 한번 넣어 볼게요.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프 중에서 이 상승하는 그래프에다가 영어로 summary라고 입력을 하고요. 제목 이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제목 이 블록은 단축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메뉴 버튼의 전환에 제목 2를 누르셔도 제목 2 블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머리 밑에 숫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거 한번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숫자들을 열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숫자를 써줍니다. 텍스트로 먼저 써줘요. 150 플러스 35% 플러스 20% 플러스 이렇게 숫자를 먼저 써준 다음에 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마우스로 얘네들을 쭉 다 선택한 다음에 메뉴 버튼 들어와서 전환에 열이라고 있어요. 자, 다섯 개까지만 됩니다. 이 블록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인데 다섯 개까지만 되고 여섯 개부터는 이 열이라는 버튼이 안 나타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열 눌러주면 이렇게 세 개가 열로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로 얘네들을 쭉 선택하고 앞에서 서머리를 이제 제목 2 블록으로 바꿨기 때문에 얘도 제목 2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전환에 제목 2 하시면 이렇게 제목 2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슬래시 눌러서 제목 2 블록을 생성한 다음에 열로 나누셔도 관계 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만 있으면 무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죠. 숫자에 대한 설명을 써줍니다. 이 글자 끝에 커서를 놓고요. 이런 식으로 커서를 놓고 엔터를 치고요.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캠페인 실행. 그다음에 35% 밑에도 자, 여기서 커서를 옮길 때에도 마우스로 35% 플러스 끝에 커서를 놓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클릭하면은 다른 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트래픽 증가. 그 밑에 글자는 이렇게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었고요. 다음에는 매출 상승 마찬가지로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면 이 위계 같은 게 없고 글자가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굵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이 가운데만 잡고 단축키로 컨트롤 B 또는 커맨드 B 눌러주시면 굵게 표시가 되고요. 얘네들은 설명 글이기 때문에 좀 채도를 낮춰줄게요. 회색으로 마우스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메뉴 버튼 눌러서 색에다가 회색으로 텍스트 색을 변경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색깔을 변경된 채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What I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머리랑 거의 똑같아요. 서머리는 3개지만 What I do는 2개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What I do에 이모지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콜론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이모지 할 겁니다. 엄지손가락 하면 아마 나오네요. 자, 엄지인데 올린 엄지로 하고 What I do 라고 써줍니다. What I do 라고 써준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블록을 제목 2로 바꿔주면 되는데 마우스로 하면 좋지만 키보드로 하는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편해요. 단축키 쉽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숫자 2 누르시면 제목 2로 블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밑에 이제 내용을 쓰고 또 열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이모지 이름을 모실 때에는 슬래시 누르고 이모지라고 한글로 치시면 이모지 블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모지 블록을 추가한 상태로 위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아, 전문가였군요. 전문가 이모지 넣고 콘텐츠 전략 개발 그리고 밑에 설명글을 쓰기 전에 옆에 있는 열을 먼저 나눠주고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열을 먼저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이모지 이름을 아니까 전문가였죠. 전문가 네, 해주고 디지털 캠페인 관리라고 헤드를 먼저 입력해주고 얘네 두 개를 열로 만들어 줍니다. 메뉴 버튼 누르고 전환에 열 이렇게 마우스로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작업을 검색하세요 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눌렀을 때와 같은 메뉴예요.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한글로 열 이라고 입력하시면 전환의 열이 나와서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두 개로 두 열로 만들어집니다.
자, 컨텐츠 전략 개발 밑에다가 내용을 또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가져와서 붙여 넣고요.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붙여 넣었습니다. 자, 얘네들도 그냥 글자만 있기에는 조금 허전하죠. 이제 굵게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B 눌러주면 굵게 표시로 바꿔주고요. 그 밑에 똑같이 할 건데, 열은 어차피 똑같죠. 내용만 바뀌잖아요. 글자만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밑에다가 컨트롤 V 하면 열이 그대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글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 전략이기 때문에 모바일 하면은 나오네요. 소셜미디어 전략이라고 글자만 바꿔주고 저는 글자를 또 가져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옆에 줄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고 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이걸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우스로 선택하고 컨트롤 B 해준 다음에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What I do 까지 되었고, 이제 우리 experience 할 겁니다. experience에서 여기 있는 선은 인용 블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용 블록에 글자를 넣고 안에 내용을 채워 넣으면 이렇게 선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experience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밑에다가 또 콜론 넣고 오피스 건물이었어요. 사무실 건물. 그리고 experience라고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숫자 2 누르면 제목 블록으로 바뀌죠. 그리고 밑에는 인용 블록입니다. 인용 블록은 슬래시 눌러서 인용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큰 따옴표를 누르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인용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인용 블록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YG Corporation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앞에 회사명, 그리고 기간, 그리고 본인의 직책, 직급, 직무였습니다. 직무네요. 직책과 직무가 같이 있네요. 선임 컨텐츠 마케터니까. 그래서 글자로만 써보면 회사명, 기간, 직책, 직무가 같이 들어있다 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B 눌러서 전체 선택 굵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회사 소개와 주요 프로젝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인용 블록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안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마우스라는 방법과 키보드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우스로는 메뉴 버튼 눌러서 안으로 옮겨주면 자, 파란색 가로선이 인용 블록 선 아래에 있을 때랑 인용 블록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손을 떼주시면 블록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부터는 엔터를 쳐서 인용 블록을 늘려줄 수 있고요. 키보드로 할 때에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로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로 누르시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일반 글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복사해서 내용을 붙여 넣을게요. 여기도 엔터를 치면 붙여 넣을 수 있죠. 얘네들도 텍스트 선택해서 굵게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ABC 미디어, DF 그룹 이런 것들도 있죠. 얘네들은 글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복제해 주면 됩니다. 복제할 때에는 밑에 있는 블록이 아니라 가장 위에 있는 인용 블록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글자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D 또는 블록 복제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블록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얘도 붙여 넣어주고 얘도 붙여 넣어주고 얘도 붙여 넣어주고 얘도 붙여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글자를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FAQ 파트입니다. FAQ 파트에는 제목 블록, 제목 토글 블록 안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제목 토글 블록 안에, 그리고 구분선도 있죠.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모지 이름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생각?
이네요. 생각 이모지입니다. 그리고 FAQ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숫자 2 눌러서 크게 해주신 다음에 이 블록을 전환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질문을 먼저 써볼게요. 질문을 먼저 쓰고 이 블록의 종류를 변환시켜주는 겁니다. 블록을 다 선택해서 메뉴 버튼 누른 다음에 전환에 들어가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제목 토글이라고 있습니다. 제목 토글을 눌러준 거예요. 제목 토글 3 이렇게 눌러주면 블록이 토글로 바뀌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어준 겁니다. 질문을 답변을 적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토글을 클릭하면 그 안에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토글을 닫을 때에는 전체 선택하고 토글을 닫으면 닫히고요. 단축키로 Ctrl Alt T 토글의 T예요. Ctrl Alt T 눌러주시면 전체를 닫고 열수 있습니다. 그 밑에 구분선이 있죠? 줄이 하나씩 있는데 이 구분선은 이 끝에 커서를 넣고 엔터를 치면 밑으로 블록이 내려갑니다. 이때 구분선 단축키 구분선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빼기 버튼을 3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밑에 빈칸이 또 생기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내려주면, 블록이 내려오죠. 줄 한번 그어주고, 아래로 내리고, 줄 그어주고, 내리고, 줄 그어주고, 내리고, 줄 그어주고, 요렇게 하시면 FAQ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Let's Work Together라고 되어 있는데 Let's Work Together만 일단 글자만 먼저 써보고요. 똑같아요. 앞에 거랑 써보고 Ctrl Shift E 누르시거나 전환의 제목 E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Let's Work Together 밑에 이 링크들, 글자와 이 링크들이 있죠. 일단 글자들을 먼저 써줄게요. 이메일, 유튜브,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글자를 써준 다음에 블록의 메뉴 버튼 들어와서 전환의 열 눌러줍니다. 몇번 됐죠? 이제 링크를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링크는 아까 이 이메일 했던 링크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메일을 넣어줄게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텍스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은 링크가 붙어요. 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링크 주소가 있다면 그 링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링크 주소 있죠? 요 링크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션에 와서 텍스트 다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면 링크가 이렇게 붙게 돼요. 인스타그램도 링크는 다르겠지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똑같이 링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넥스트 프로젝트. 넥스트 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써주고 컨트롤 시프트 제목 2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 놀러와 주세요. 글자를 쓴 다음에 옆에 블로그라는 게 있죠. 이 블로그는 글자를 써서 제목 이 블록으로 바꾼 다음에 옆으로 넘겼을 뿐이에요. 일단 블로그라고 쓰고 화살표로 쓰고 블록을 옆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끝으로. 자, 여기 블록이 완전 이미지 끝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파란색 세로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손을 떼주시고요. 회색으로 살짝 조절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숫자 2 누르고 마찬가지로 복사해보죠. 링크를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블로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